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은 약간 깔끔하게 그냥 좀 간단하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출을 할건 아니고 다른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 메이크업이라서 조금 간단하고 가볍고 이제 지울 때도 깔끔하게 빨리 지울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깔끔함,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 좀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같이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세수하고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온 상태에서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요거 스틸라의 원스텝 코렉트. 지금 입술이 엄청 진하죠? 이게 아까 그 영상에 쓸립 틴트 발색을 찍었는데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지고 이렇게 착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그냥 이거랑 똑같은 립을 위에 한번더 발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한겹 깔아줬고, 그 다음에는 W랩의 W 스노우 글로우 비비크림. 얘는 21호 컬러. 이거 사용할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비크림인데, 피부 표현이 엄청 예뻐요. 완전 그 깐달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얘를 얼굴 전체에 그냥 콕콕 찍어주고, 이게 사실 근데 여름에 밖에 나갈 때 쓰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고, 오늘은 저는 그냥 이제 집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집에 있을 거니까 한번 발라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새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바꿨어요, 드디어. 원래 쓰던 카메라는 발열도 너무 심하고 계속 화면도 엄청 깜빡거리고, 그거를 서비스 센터에 몇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이게 왜 그러는지 알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삼성 카메라거든요. 삼성은 카메라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장나게 되면 고칠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DSLR을 샀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 초점을 잡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근데 제가 원래 쓰던 게 진짜 오래된 거라서 제가 20살 초반에서 20대 초반에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쓰던 게 이제 엄청 오래된 거라서 더 이렇게 차이를 크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초점도 되게 잘 잡고 화질도 좋고,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 통해서 보는 게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 외부 마이크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얼굴 전체를 한번 커버를 하고, 이 비비크림은 손으로 발라도 잘 발리긴 하는데, 이거는 뷰티 블렌더거든요. 이런 뷰티 블렌더나 아니면 그냥 아무 물 먹인 스펀지랑 같이 쓰는 게 진짜 좋아요. 시간이 지나서 좀 이제 피부에 어우러졌을 때그 컬러가 진짜 예뻐요. 그리고 파우더 가볍게 컬러그램 타고난 보송 블러 팩트. 귀여운 미피가 그려져 있는 이 파우더. 이것도 엄청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퍼프에 이렇게 묻혀서 눈두덩을 한번 매끈하게 만들게요. 근데 이 카메라를 지금 제가 인스타용 짧은 영상은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은 지금 처음 찍는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겟레디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어보려고 하니까 좀, 내 맘처럼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팅하느라고 약간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파우더 아주 가볍게 했고요. 그다음 눈썹은 이거 조성아 22 아이브로우. 얘는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게 되게 가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가 일단 되게 제 머리색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머리를 그리고 염색을 또한 거거든요. 되게 티안 나죠? 이거는 무슨 색이냐면, 이것도 푸딩 염색약인데 애쉬 베이지? 아, 스타버버 애쉬 베이지 그 컬러였어요. 뭔가 그냥 원래 내그 탈색했던 노란 머리에서 아주 약간만 채도가 낮아진 느낌?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했을 때는 회색이 엄청 많이 돌았어요, 진짜. 와, 오늘은 눈썹 엄청 짝짝인데? 뭐가 문제지? 일단 여기 앞에가 약간 더 파이고, 좀더 아치로 이쪽을. 요즘에 또 갑자기 다시 막 코로나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번 외출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번 외출도 뭔가 밖에서 뭘 못하겠어요, 이제. 얼마 전에는 명동에 뭐지, 뭐 촬영할 게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명동에 사람 그렇게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잘 그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늘은 좀 깔끔하게 브로우 마스카라도 살짝 하겠습니다. 미샤의 컬러웨어 브로우 마스카라 뉴트럴 브라운 컬러. 진짜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어 왔었거든요. 그때 명동 그 거리를. 이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 눈썹 나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아닌가? 약간 삐뚤어졌나? 그 다음에는 쉐딩은 요거 아임미미 아임 멀티 스퀘어 올 어바웃 컨투어링. 이것도 제가 아까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손톱으로 찍어서 여기 이렇게 무너졌어요, 약간. 손톱으로 찍은 이후부터 잘 안 쓰고 있어요. 또 찍을까봐 아껴 쓰려고. 그래서 콧대만 살짝 살릴게요. 그리고 뭔가 이게 카메라가 화면이 원래 제 거는 위에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몇 프로 틸트되는 액정이라서 생각보다 편한데요, 이게? 굉장히 카메라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음영을 한번 쫙 깔아주고 입술 밑에도 그냥 한번 할게요. 브러쉬에 남은 걸 털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요거를 쓸 겁니다. 얘는 웨이크메이크 아이스타일러 로즈 브라운 컬러고요. 가장 먼저 요 베이지, 쉬머한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브러쉬에 이렇게 고양이 털이 미치겠어요. 눈두덩 전체에 한번 싹 깔아줄게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섀도우 팔레트, 뭐 섀도우인데 사실 오늘 오랜만에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 약간 베이크드 타입이라서 저는 발색이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러쉬로 해도 이게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좀 쓸만한 거인 것 같아요. 컬러도 딱 그냥 데일리한 컬러고 요 아래에 있는 얘 약간 말린 장미 같은 요런 컬러인데 이거 사용해서 눈 끝쪽에 음영을 살짝 넣을게요. 눈 뒤쪽에. 언더도 살짝 하고 근데 진짜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끼고 그러고 다니니까 메이크업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메이크업이 아닌 좀 다른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까 고민 중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 추천 영상도 올리기도 했고 근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색감을 넣고 이게 진짜 생각보다 예뻐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되게 허접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그 다음에 이런 브러쉬로 이번에는 이 위에 베이지 옆에 있던 이 브라운 얘는 펄이 있어가지고 이게 펄이 좀 날리는데 요 음영을 한 번 더 전에 쌍꺼풀 안쪽 뒤쪽으로 이렇게 넣고 요즘에는 왓챠에서 이어즈 앤 이어즈? 그거 보고 있어요. 아직 2화까지밖에 안 보긴 했지만 솔직히 처음에 1화는 약간 뭐 어쩌라는 거지? 싶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장 진한 브라운 이걸로 아이라인 그리듯이 마지막 음영을 한번 살짝 넣을게요. 눈꼬리 쪽에다가. 여기가 약간 깊어 보이게. 전 여기가 이렇게 깊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섀도우가 끝은 아니고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이거 뽀빠의 스틱 섀도우인데요. 얘는 뱀프 컬렉션에 있던 거예요. 스틱 섀도우는 약간 이렇게 예상했을 때 좀 크레용 같은 느낌일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틱 섀도우 중에는 막 쫀득쫀득한 그런 제형도 많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그 파우더 섀도우를 압축해서 이 모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더에다가 바를게요. 얘는 약간 이런 눈 밑에 바르기 좋은 핑크 컬러고 이게 블렌딩이 진짜 잘 돼요. 진짜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껴 쓰려고 서랍에 넣어놓고 잘 안 꺼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릴 때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은 있어요. 이게 막 그렇게 무른 제형은 아니니까.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그 다음 아이라이너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 클리오 제품이고요. 이거 진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또 살려고요, 클리오에서. 눈꼬리만 살짝 뺄게요. 진짜 엄청 잘 그려지고 잘 안 지워지고 컬러도 적당히 좀 진한 느낌? 근데 저는 이게 펄이 들어간 게 좀 아쉬워서 다시 사면 펄 없는 브라운 컬러가 있으면 펄 없는 브라운으로 사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고요.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스머지 팁이 달려있긴 한데 전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방금 생각난 건데 이게 팁이 엄청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 이거 스머지보다는 립 그라데이션? 이런 거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닦아놔야지. 그리고 뷰러 그냥
꼼꼼하게 3단으로 올리고요. 사이닉 마이그라피 퍼펙트 스테이 마스카라. 얘는 블랙 컬러고 이렇게 얘는 엄청나게 마스카라 팁이 가늘고 작습니다. 그냥 마스카라 같아요. 고정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깔끔한 마스카라예요. 이거 아주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블러셔는 클리오 프리즘 에어 블러셔 2호 핑크 바이브 컬러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오늘은 좀 작은 영역에만 블러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귀엽게 연지곤지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해봤고 립은 지금 발라져 있는 이 착색된 이 컬러가 뭐냐면 바로 이거 미샤의 데어 틴트 매트 타투 1호 롤러 아케이드 컬러입니다. 이거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립이에요. 좀 진한 코랄 레드? 그리고 이게 엄청 매트하게 딱 붙어서 진짜 안 지워져요. 이렇게 립까지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옷은 아씨 뭐 입고 집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옷이랑 머리 살짝 정리를 하고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머리는 그냥 대충 정리만 될 수 있을 정도로 빗었고 옷은 이런 걸 입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이런 스퀘어넥에 이게 원피스예요. 이렇게 팔통이 엄청 크고 이거 브이로그에서 전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밖에 안 입었어요, 아직. 아껴 입는다고 또. 아껴 입고 요즘에 나갈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촬영할 때 입으려고 산 옷을 봤는데 진짜 촬영할 때만 입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오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막상 하나 찍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오늘 원래 찍으려고 했던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